안녕하십니까. 해피가이 하사장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막 우중충하고 비가 올 것 같네요. 해피가이 하사장 오늘 부산시청 인근에 거제리 복개천 근처에 새로 개업한 마장동 김씨 이 프랜차이즈 같은데요. 오늘 한번 얼마나 맛깔난 고기가 있는지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씽. 마장동 김씨 내부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깔끔하고요. 새로 막 개업한 곳이라 깔끔하군요. 아, 좋습니다. 야, 술을 시원하게 먹으려고 엄청 시원한 냉장고, 대형 냉장고인데 배치시켜 놨습니다. 사장님. 1,000만 원짜리. 아이고, 깔끔합니다. 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냉장고에 고기를 이렇게 숙성을 잘하면 정말 맛있겠습니다. 아유, 습시가 권칙. 네. 정말 고기가 막, 아, 여러분은 고기 한번 봅시다. 어이구야, 맛이. 색깔 장난 아니죠? 아, 근데, 보사시 합니다. 이거는 삼겹살. 아, 막 갈비살. 아, 여러분, 이 색깔 보이시나요? 아, 탐나네, 탐나. 엄마. 아, 사장님 고기 좋습니다. 마장동 김씨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세팅.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깔끔. 완전 깔끔합니다. 아, 마장동 김씨 메뉴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맛있게 먹는 방법도 여러 있고요. 기본 메뉴를 보자면요. 마장동 모듬, 통삼겹살 뭐 43,000원, 마장동 모듬 6만원, 마장동 모듬 78,000원짜리가 있고요. 아, 78,000원짜리는 뭐 4인 추천이고, 3인 추천, 4인 추천, 4인에. 아, 좋습니다. 아이고, 마장동 김씨 2인 세트 도착했습니다. 아, 드라이 아이스 전설의 고향 같은 분위기가 나는군요. 예, 열어주십시오. 오, 예. 아, 이 뭐 전설의 고향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2인 세트인데 삼겹살하고 막, 어휴, 때깔이 훌륭합니다. 때깔 훌륭합니다. 아, 좋네요. 아, 이 소금이 그 말돈 소금이라고, 그 소금을 막, 소금 입자가 너무, 길청체가 너무, 아, 바짝 말란 상태네요. 드라이를 너무 잘하셨네. 이 소금에 이 고기를, 이 마장동 김씨 고기를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정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삼겹살은 뭐지? 뭐 제주 특산? 네, 이거 삼겹살은 YBB 품종이라 얼룩돼지라는 품종인데. 아, YB? YBB. YBB? YBB. 아, 얼룩돼지 품종. 네, 얼룩돼지 품종. 아, 일단 막 쫄깃쫄깃하게 보입니다. 아, 맛깔지겠네요. 완전 막 육질감 보세요. 막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오. 요새 나름대로 뭐 이것도 내가 프랜차이즈죠? 여기는 직영점. 아, 직영점. 마장동 하면 저 서울에서도 참 고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아, 대박 나십시오. 아, 고기 좋습니다. 아, 고기 커팅 후 옆으로 세로로 편으로 굽습니다. 육질감이 너무 두꺼우니까 참 옆으로 편으로 그 잘라놓아도 너무 두껍군요. 아, 이 두꺼운 고기가 참 좋더라. 정말 맛있어요. 고기는 두꺼워야 지 맛이지. 인정합니까? 아, 이거는 목살. 지금 자르고 있는 거. 숙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색깔 보이 고기에 대해 조금 아는데. 고기 색깔이 좋네요. 이제 고기 제대로 구워갖고 이제 살짝 먹을 준비를 합니다.
김에 살짝 올리갖고 막 와사비하고 막 뭐 소금을 조금 살짝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예예예. 예. 아 맛깔지게 보입니다. 아 좋네요. 숙성도가 잘 된 돼지고기에 아, 이 김은 처음 내 사 먹어보는데 아, 기대됩니다. 아이고 고기 처음 먹을 때는 이렇게 김에 살짝 이게 이 집에 명품 소금 영국산 수입 소금인데 아 이거로 먹는 거랍니다. 이렇게 한삼 해야지 소금을 살짝 찍어갖고 첫 번째 먹을 때는 이렇게 소금을 찍어갖고 먹는 것이 제대로 된 맛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돈 소금에 찍은 첫 번째 먹을 때 항상 뭐 말돈 소금에 찍어서 한 입 먹는 게 최고의 맛이라고 배웠습니다. 한번 말돈 소금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들어갑니다. 육질감. 이거 봐. 사사장 뭉클진다. 육즙이 팡팡 터집니다, 막. 장난 아닌데. 첫 번째 이거 먹고 두 번째부터는 뭐 다른 곳에 싸먹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말돈 소금 계속 영해보려고 합니다. 말돈 소금. 고기로서는 정말 넘버원 동네 마장동. 그 이름을 딴 이 집은 정말 고기 맛집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먹을 때는 항상 상추에 사 먹는 게 최고인 줄 알았더만 이런 풍미도 있네. 너무 맛있고요. 태피가의 하사장 오늘도 부산시청 거제리 복개천 쪽에 새로 개업한 마장동 김씨 집에 와서 삼겹 2인 세트 한번 맛깔나게 한번 느껴보고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종료하려 합니다. 아 정말 맛있어요. 태피가의 하사장 항상 마칠 때 되면 여러분들한테 간증합니다. 유튜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초보 유튜버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구독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서 더욱더 맛깔난 방송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오늘 하루도 화이팅!